스테판, 30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벌써 30회입니다. 박사 한번 칠까요? 예. 예. 그간, <laughs> 예.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수고하시겠는데요. 오늘은 어떤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실지? 예 벌써 30회네요. 예. 예. 어, 시작한지 어제 같은데. 네 어. 또 연말이다 보니까 한해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지난 회 내용의 연장인데요. 첫째는 올해 정세를 간단히 개괄하고요. 둘째는 장성택 종파 사건을 정리하고요. 셋째는 전민항쟁 정세를 해설할까 합니다. 그럼 먼저 올해 정세를 개괄하며 신년사의 거창한 창조. 거창한 변혁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예 그~ 올해 정세는 (1월 1일) 신년사에 나온 거창한 창조 거창한 변혁이 화두였어요.예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거창한 창조는 달성됐다.그건 조선중앙통신상보가 떴는데 예. 그걸 읽어보면 됩니다.마식령 스키장 건설의 마식령 속도가 온 나라에 꽉 찼어요. 평양만이 아니라 지방 예. 도시까지 이제 기념비적인 건물들과 뭐 주택, 상점, 거리, 물놀이장, 음. 뭐 승마장 음. 그 외에도 어세포등판 축산기지 건설이라든지 버섯 이라든지 이런 그 먹는 문제에도 획기적으로 풀리고 예. 무엇보다도 북은 이제 경제 문제가 아니고, 레저 문제, 스포츠 문제를 음. 푸는 단계, 다시 말하면, 중공업에서 이제 주체철, 주체비날론, 주체비료의 기본 문제가 풀린 조건 하에서, 음. 예. 소련 동구의 붕괴라든지,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라든지, 이런데 상관없이, 자체의 원료, 연료를 가지고, 철과 섬유와 비료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또그 중공업과 경공업이 C N C화돼서 매우 효율적으로 전개되고 있죠. 심지어 예. 일부에서는 무인화까지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에서도 알곡 문제가 기본적으로 풀리는 조건하에서 남새 채소 문제가 함께 풀린 조건하에서 이제는 과일 사과라든지 음. 또맛 좋고 영양 많은 버섯이라든지 무엇보다도 이제 축산 기지 육류 문제. 양어 문제도 획기적이죠. 사실 이전에 철갑상어 양어에 성공한 이후 지금 쏘가리 양어를 대대적으로 또 아유. 하고 있고요. 그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그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레저 스포츠의 단계에서 음. 물놀이장, 승마장, 스키장 이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는데 예, 중요한 건설장들은 거의 다 군인들이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거창한 창조 속도라고 하는 마식령 속도를 창조하고 있는 거죠. 그 지난 1년간의 변화가 아, 지난 10년간의 변화보다 빠르고 음. 눈부시다라고 하니까 거창한 창조 맞죠. 이것은 그냥 객관적인 평가예요. 음. 그런데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거창한 변혁이죠. 예. 거창한 변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올해 별 성과가 없어요. 음. 성과가 없는데 성과가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어 구체적으로 극동과 중동에서의 각각 통일 변혁과 세계 변혁의 과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화의 실현인데 네. 극동에서는 북미 북일 북남 또는 남북 간에 어떤 진전이 없어요. 뭐 정전협정 평화조로 전환한다든지 북일 수교가 이루어진다든지 북남 남북 간에 통일의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각각 미 핵항모 타격단이 왔고요. 예. 상반기에는 핵전략 폭격기, 하반기에는 핵잠함이 이북 동해까지 들어가는. 음. 그래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는. 다시 한번 코리아 반도의 상황이 전쟁 전야고.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음. 이러한 북미 간의 군사 문제에서 어떠한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회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그 외교적인 차원에서 이른바 반감반민이라는 회담들은 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음. 북일 간에서는 그 일본의 집단적 자유권 추진이라고 일본 공국주의 부활 책동이 더욱 노골화됐죠 예. 북남 또는 남북 관계에선 개성공단이 폐쇄됐다가 다시 복구는 됐지만 북은 남측의 집권자의 실명까지 아, 거론하면서 예. 남측에서는 미국을 추정하면서 나아가 일본까지 끌어들이는 북침 앞동 군사 연습을 맹렬하게 벌렸고 예. 또 남측의 정권과 연결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북 호전적인 단체들이 북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화형식이라든지 삐라를 살포한다든지 참아 음. 입에 담기조차 할수 없는 그런 악선전들을 해댔어요. 그래서 북남 남북 관계는 좀 최악이다. 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음.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2006년, 2007년의 제3차 북미 대결전부터는 반미 대결전이라고 해서 극동마이웨나 중동과 함께 갑니다. (1998년부터) 8년에 걸쳐서 이란의 강력한 국방업을 지어준 북 덕분에 이란과 시리아라든지 헤지블라 하마스 뭐 어, 등등 중동이 이란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미 반제 무장전선의 한 축을 맞게 됐어요 예. 그 때문에 북의 입장에서는 극 중동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중동의 문제를 먼저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형아우 관계인데 아우가 피흘리고 있는 조건에서 형만 먼저 아우를 피흘리게한 대상, 즉 적과 손잡고 웃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주목한 게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국경 문제, 시리아 문제, 아프간 문제 이런 건데 역시 이란의 핵협상 P5 플러스 원이라고 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그리고 독일을 한편으로 하고 이란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핵 협상이 전개돼서 (6개월간) 이란이 미래의 핵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서방 제국으로부터의 경제 봉쇄를 해제하는 음.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최근에 그 합의와 관련해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또 국동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거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 네.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내년에 1월 22일날 시리아 제 2차 평화회담이 열린다든지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합의, 아프간에서의 어떤 평화회담도 비교적 순조롭게 개최될 전망이긴 해요. 음. 물론, 이 모든 것을 두고 거창한 변혁이라고 하기에는 함량이 좀 미달하죠. 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든지 또 이러한 그 반미반제 이슬람 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하는 제국주의 호전 세력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그 잠정적인 그 평화회담, 평화 합의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는 음.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궁극적이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피 흘리고 고통받는 민중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성과죠. 음. 근데 문제는 극동에서 전혀 진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악화됐다는 거죠. 음. 이것은 미국의 피버 투 아시아 또는 리밸런싱이라고 해가지고 아시아 중심 축으로 이동 전략이라든지 자균형 정책에 의거해서 북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이 강화되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대비해서 미국은 경제문제 심각하고 일본도 그렇죠.그로부터 군사적인 측면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는 그래서 그 공백을 일본의 재무장 공국주의화로 그게 바로 집단적 자의권이죠미국과 남이 북침을 할때 일본도 낀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미국 측의 군사 외교 전략, 정책의 변화로부터 생기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근본에서는 역시 북을 중심으로 하는 변화. 다시 말해서 북이 군사 강국이고 정치 강국이고 이제는 경제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는 조건에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역시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더욱 강력해지는 조건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올해 그 상반기와 하반기 코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극동에서 매우 치열하고 첨예한 군사적 대결이 벌어졌는데요. 예. 특히 상반기에서 3월 말, 4월 초가 절정이었고, 하반기에는 10월이 절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상반기에는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어, 음. 예, 1호 전투군무태사라든지 최고수령관의 명령이라든지, 예, 준전상태에 해당하는 발표라든지, 개성공단 폐쇄라든지, 하반기에는 이제 10월 공세라고 제가 했습니다만, 조지 워싱턴 호미 핵항모 타격등의 서해에 진입하면서 이목을 쪽에 집중시키고는 음. 위협적인 미국의 핵장암이 완산 앞바다까지 들어가는, 그래서 구자마음이 폭뢰를 터뜨리고 스스로 3분의 1이나 사망할 정도의 자기 희생적인 북의 입장에서는 영웅적인 투쟁을 벌린 거죠. 예. 음. 그런 의미에서 북은 공세를 취한 게 아니라 방어만 취했다. 음. 10월 공세에 10월 방어만 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그럼 자연히 의문이 드는 게왜 거창한 변혁의 해라고 하고 그리고 국동과 중동에서 거창한 변혁에 해당하는 조짐이 없는데도 거창한 변혁을 이루어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군사적 공세를 취하지 않고 예. 오히려 방어만 했는가. 음.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음. 하나는 예. 2012-13년에 북미 반미 대결전이 아니고 제5차 북미 반미 대결전이다. 무슨 얘기냐면 2012년 12월 12일 지상 500km의 극계도 초전자기파 슈퍼 EMP를 탑재한 위성탄도, 포브스를 발사하고 궤도에 진입시킨 그런 북 아닙니까? 그로부터 제5차 북미 반미 대결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음. 2013년 2월 12일에는 제3차 슈퍼 EMP 핵시험까지 했어요. 이렇게 시작한 북미 반미 대결전의 마감시한이 2013년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 2014년까지 이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마치 1998년 5월 28일 또는 31일 파키스탄에서의 핵시험 그리고 8월 30일 인공위성발사 포브스죠그 예. 자체가 위성탄두를 확인시켜준 것인데요. 파키스탄에서 5월에 핵시험한 것을 뺀다고 하더라도 이 8월부터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1998년 8월 30일부터 해서 99년을 지나서 2000년 10월 12일 북미 공동 커뮤니티가 발표될 때까지, 음. 그 이후에 미국무장관 울브라이트가 북을 방문하고 하는 것을 빼더라도, 다시 말해서, 아 1년이 아니고 2년 넘게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아 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단순하게 계산하면 2012년 12월에서 2014년 12월까지도 전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비추어서 볼 경우에는, 음. 어, 다시 말씀드려서 이천십이 십삼 년에 북미 반미 전면대 결전이 아니라 제오차 북미 반미 전면대 결전이고 예. 이 기한은 십사 년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음. 어떻게 하,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된게 아니라 물론 상반기와 하반기 상반기에 리미트 미핵 항모 타격단이 오월달에 들어왔죠 그리고 하반기에 조지 워싱턴 미 해크모타 겠더니 10월달에 들어왔죠 예. 그 시기에 충돌이 벌어졌으면 그 길로 통일대전 반미대전이 벌어질 수 있었어요 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미국도 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겁을 주고 그런 군사적인 위협의 기초에서 나중에 어떤 외교적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기본이지 실제로 북침을 하는 것은 두려운 거죠 음. 그래서, 코리아 반도사 사달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두 번째는 장성택 총파 사건입니다. 음. 이미 지난해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이 사건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음. 그 내사도 오래됐다. 북의 정치국 결정서에 보면, 경고, 비판도 여러 번 하고, 타격도 여러 번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이것은, 오래도 짜는군. 남의 보수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만 봐도 작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내사했다. 적어도 1년 전부터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장성택이 수행을 2010년, 11년까지는 집중적으로 하다가 음. 그 이후로 전반적으로 뜸해지거든요. 음. 장성택이 중요한 당대회나 군대 인민들 앞에서 삐딱하게 앉거나 도리번거리거나 주머니에 손을 꺾거나 하는 부의 표현으로. 불손한 모습도 그 뒤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음. 어쨌든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서 매우 신속하고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일을 처리했는데 네.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부의 적한 명은 외부의 적천 명보다 더 위험하다는 말이 있는데 음. 그런 부분을 정리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를 놔두고 어, 북미 반미 전면대결전을 반미대전 통일대전을 벌리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음.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제는 반미 통일대전을 벌리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음. 김정은 제1비서 제1위원장 최고세령관의 유일적 영도체계가 확고히 들어섰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음. 세 번째는 남측에서의 전면항쟁 조짐인데요. 음. 이런 정세에 자칫 북이 미국을 향해서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취할 때, 예. 그 역효과가 날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항쟁의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수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참고, 참고, 참고 또 참는 것이 아닌가. 음. 예. 아, 혹시 북이 올해 신년사에서 거창한 변혁이라고 한 표현이? 지금 현재 남측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민항쟁을 의도한 것인가. 왜냐하면 원래 이전민항쟁이조지은몇달더 앞당겨서 진행됐어야 정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정보원이 이른바 아루원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리면서 어, 지금 정세가 다르게 흘러간 거죠. 네. 그래서 유보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러한 전면항쟁 조짐으로 거창한 변혁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이 전면항쟁 조짐이라는 게 지금 현재의 목표는 박근혜 정권 퇴진이거든요. 으흠.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면 거창한 변혁인가? 그렇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극동과 중동의 그 군사적이고 근본적인 첨예한 문제들이 다 함께 풀려야. 거창한 변혁이라고 할수 있지. 예. 그냥 박근혜 정권 퇴진만으로는 거창한 변혁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볼때하반기에 어, 군사적 공세를 참은 부분은 전민항쟁 조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예. 이 박근혜 정권 퇴진만으로는 거창한 변혁이라고 할수 없다. 음. 북의 표현과 그 동안의 일관되게 견지해온 흐름들을 봤을 때 거창한 변혁은 그보다 훨씬 더 도수가 높은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천하의 만고역적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민화국 인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되었다. 특별군사재판은 현대판 정파의 두목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불순 세력을 귀합하고 분판을 형성하여 우리의 당과 국가의 최고 권력을 찬탈할 야망 밑에 가전 모략과 비열한 수법으로 국가 전북 음모의 극악한 범죄를 감행한 피소자 장성택의 죄행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였다. 특별 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시인되었다 장성택은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높은 정치적 신임에 의하여 당과 국가의 책임적인 지위에 등영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운동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아 안았다 장성택은 특히 경야는 김종은 동지로부터 이전 시기보다 더 높은 직무와 더큰 믿음을 받았다 장성택이 백두산 절세 위인들로부터 받아 하는 정치적 믿음과 은혜는 너무도 분에 넘치는 것이었다 믿음에는 의리로 보답하고 은혜는 충정으로 감는 것이 인간의 접어죽인 도리이다 그러나 개만도 못한 조악한 인간 쓰레기 장성택은 당과 수령으로부터 받아하는 하늘 같은 믿음과 뜨거운 육신적 사랑을 배신하고 천인공로할 반역행위를 감행하였다. 놈은 오래전부터 더러운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대한 수령님과 장부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에는 감히 머리를 쳐들지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동상이몽 양봉 우미하다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그리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정확한 정치적 야심과 음모가이며 만거역적인 장성택을 혁령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전열이 단절기탄하면서 공화국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의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판결은 즉시에 재평되었다. 예, 역시 부근 장성택 사건이 큰것 같습니다. 지난 회에도 이야기됐습니다만, 그 이후 처형도 된 만큼 다시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난 회에 이어서 그 설명하는 만큼 좀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장성택 종파 사건을 보면서 떠오르는 역사적인 유사한 사례들은 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영 남노당 간첩 사건입니다. 음. 이거는 이제 코리아전 진행 중에 발각이 됐어요. 예. 예 간첩 맞습니다. 박근영은 일제 시대 에 이미 잡혀서 변전한 사람이고, 예. 그리고 해방과 함께 그 지도선이 하지준장으로 넘어가서 예. 실제로 남노당의 어, 그 거대한 조직을 파괴하는데 또 북에 올라가서 북의 지도부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데서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예. 박근혁 뿐만 아니라 이승엽이라든지 이강국이라든지 그 일파가 어, 단순히 종파를 넘어서 간첩으로 활동했다는 거죠. 북에서는 무장봉기를 하려고 했고 북의 최고사령부를 전파로 알려서 예, 폭탄이 떨어지게 한다든지 예. 음. 그게 마침 불발탄이어서 천만 다행이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어, 김영성 주석이 코리아전 때 복사당할 뻔했어요. 음. 예, 아이젠하워가 남코리아에 실제 왔습니다. 아, 아이젠하워는 코리아전을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는데. 아이젠허어는 예. 1952년, 53년 폐퇴하고 있는 와중에도 끝까지 버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북에 바로 박헌영, 이승엽을 비롯한, 아, 미국의 스파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음. 그 스파이들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은 내부의 적한 명은 외부의 적천 명, 만명 맞잡이거든요. 음. 그래서 박헌영 남로당 간첩 종파 사건이 발각이 나고 정리되면서, 미국이 더 이상 북과 싸워서 이길 수 없구나 라는 마지막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음. 그러면서 북이 이 장성택 종파 사건을 처리하면서 미국의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도 이제 끝장났다. 예. 이런 얘기를 음.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라는 말에 담고 있는 다양한 의미 중에 하나가 북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서 그걸 정변이라고 하죠 쿠데타죠 음. 다양한 형식의 쿠데타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북 자체 의 급변 사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 그걸 지켜보는 거죠. 음. 어, 북의 핵 미사일 무장력이 계속 강화되고 북의 군사력이 이렇게 강화되는 거에 맞게 이제는 경제력도 강화되고 있는 그 강성해지고 있는 흐름을 보면서도 어떠한 수단도 쓰지 않고 지켜만 봤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음. 적어도 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50년 8월 종파사건입니다. 최창익이라고 연안파죠. 그외 소련파도 가세했어요. 각각 에, 모태통, 후리스초프가 배후에 있었고요. 특히 중국이 모태통의 리더십에 위기가 생기고 음. 모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인 패권성이 주변의 나라들에까지 미쳐서 친중국 최창익 정권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음. 김일성 주석이 동구를 순방하는 시기를 노려서 이미 여러 번말씀드렸습니다만 김일성 주석은 해방 이후 국가의 요직을 민족주의자에게 주고 당의 요직은 김일성 항일빨치산이거나 그 산하 지하조직과 관련된 공산주자들이 아니라 다른 공산주자들, 음. 다른 세력들에게 줬어요. 예. 음. 그러다 보니까 56년 8월에 중앙위원회 과반이 예, 이런 세력들이었던 거죠. 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래서 이 50년 8월 종파 사건은 두 번째 고난 행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고난 행군은 1930년대 후반, 세 번째 고난 행군은 1990년대 중후반이죠. 음.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장성택이 수십 년간 당과 정부와 군대의 자기 세력을 만들고, 북의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다가, 스스로 총리가 돼서, 그동안 모아놓은 엄청난 돈을 풀어가지고, 북의 경제를 살린 뒤, 장성택 만세를 부르도록 하려 했다. 라는 것이 이번에 특별군사재판에서 밝혀진 바 아닙니까? 음. 이것은 어떤 고문이라든지 압박에 의해서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 그랬다면 더 심한 말을 유도했겠죠. 음. 음. 뭐 이를테면 간첩이었다, 또 무장봉기를 준비했다. 음. 근데 그러지 않고 이런 말이 나온 걸 보면은 음. 이거는 매우 현실적이고 신빙성 있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장성택의 어는 과 일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본인이 총리가 된 뒤에, 다시 말하면 본인이 최고 리더가 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56년 8월 종파 사건이 연상되는 겁니다. 그때 조치는 주동은 치고 피동을 건지는 김우성 주석의 오랜 원칙대로 주동인 예. 최창익을 차용하는 대신, 다른 세력들은 원하는 나라로 다갈수 있게 했습니다. 음. 아,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이 떠들고 있는, 뭐, 잔인하다, 피해 숙청이다, 뭐 수만 명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음. 역사적인 사례와 맞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김효성 주석이 이렇게 이 문제를 처리했기 때문에, 김정은 제일 부서도 그를 따라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그 뒤에 보이는 모습이 그러합니다. 가령 박봉주 내각 총리라든지 그리고 주중 대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정성택과 매우 가까운 또는 그 세력화의 인물이라고 남측 보수 언론이 많이 보도하는데 예. 전혀 미동도 하지 않거든요 예. 현재. 그러니까 매우가 남측에서 보수 언론을 통해서 지금 퍼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는. 사실과 다르다 북은 예, 과거 모태통의 문화대혁명식으로 계급투쟁을 사상과의 투쟁이 아니라 사람과의 투쟁으로 그 존재와의 투쟁으로 전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음. 그래서 주동은 치고 피동을 건지는 원칙도 있지만 하나의 대가정 하나의 사회정책 생명체를 이루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버이 수령님 어버이 장군님 어버이 원수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김정은 젤 비서의 세력과 장성택 세력 간의 싸움이 뭐 5대5다, 6대4가 아니고, 9대1도 아니고 99대1 또는 999대1의 대결이었던 것 같아요. 음. 예, 다시 말해서, 그 후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비판하고 경고하고 타격을 주면서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징후는 여러 가지로 확인되는데요. 남의 보수 언론의 보도만 보더라도 예. 이러한 문제를 주관하는 당의 조직지도부나 군대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오랫동안 이런 문제를 추적하고 그 중요한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스스로 자결하면서까지 경고하는 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아, 이런 규모의 문제를 야기시킬 때는 곳곳에서 그 증거들이나 음. 증언들이나 증오들이 잡히는 법이거든요 음. 예 그런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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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참은 거죠 음. 그리고 이번에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단 결심을 하니까 신속하고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진행이 되는데 예. 그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세요 정치국 확대위에서 결정하고 특별 군사재판에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수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본인까지도 에100%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을 내리고 즉시 집행하잖아요. 음. 이 과정에서 군대와 노동자를 비롯한 인민들의 반향은 당 정치국의 결의와 특별 군사재판의 결정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거든요. 예. 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후계자로 세워놓은 김정은 제1비서에 대한 전체 당원, 군인, 인민들의 신뢰는 절대적이라는 거 이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거거든요. 음.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정은 제1비서가 인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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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인내하면서 장성택에 대한 그 일당에 대한 마지막 순간까지 개조의 가능성을 보고 기회를 줬다는 거죠. 음. 그러나 그 한계마저도 넘어가게 되니까, 이게 바로 김정은 제일 비의 스타일인데, 신속하고, 음.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자비가 없는 거죠. 비유하면 신체의 암인데, 암을 수술하는 데서 암에게 무슨 자비가 있겠어요? 음. 의사가 그 암을 신속하고 단호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그걸 가지고 잔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음. 음. 예. 이것은 북의 논리로 봐야죠. 다른 서방의 또는 부르주아 인권이라든지 그런 관점으로 북을 바라보면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죠. 음. 북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아, 오늘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지난 과정에서 정보원이 공판에서 2,200만 건 공개되고 또 대선 1주년 다가오고 사회의 사령부는 2,300만 건이고 이제는 종교인들까지 나서고 민주당도 여성 초선 의원이 대선 불복 프레임을 깨고 나오고 이런 것을 예견한 정보원이 정말 제2의 내란은 뭐 사건이라고 터뜨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음. 그렇게 터뜨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내란은 뭐 사건이라고 터뜨렸던 그 아로오 사건이 지금 법정에서 아주 우습거든요. 네. 예. 음. 이러니까 이제 이른바 장성택 실각설, 이런 과정을 어, 그 언론 플레이 하면서 그 여파로 남의 정보원,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죠. 예. 음.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북은 북이고 남은 남이거든요. 음. 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남해 지난 대선에서 정보원과 국방부를 위시해서 국가기구가 헌법 질서를 물랑케 하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국기를 물랑케 하는 이런 사건이 어떻게 용인될 수 있겠어요? 음. 북에서 장성택이 숙청됐는데, 그게 남해 정보원과 국방부의 대선 부정 2,200만 건과 2,300만 건을 덮을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음. 북은 북이고 남은 남이에요. 문재인 의원은 최근 북 콘서트에서 그러기에 더욱 남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100% 동의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식적인 거죠. 남의 입장에서는. 다시 말하면 북의 장성택 사건이 남의 정보원과 박근혜 정권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음. 음. 오히려 제가 오늘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미국과 남의 정보원이 또 보수 언론들이 내놓은 정보들을 이렇게 쭉 추적해 보니까. 예. 북의 장성택 그룹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선이 닿았던 것 같습니다. 음. 그걸 남해선 휴민트라고 하지요. 음. 인적 정보 음. 라인. 그런데 이번에 그게 싹 정리가 된 거예요. 음. 그래서 미국과 남의 정보망과 관련해서는 아주 결정적인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음. 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음, 남의 정보원이 이번에 그 장성택 실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맞췄어요. 음, 어, 이런저런 얘기를 나온 게 이번엔 틀릴 수가 없죠. 알고 있다면 그 바른 대로 얘기해서 정보원의 그 완전히 땅에 실추된 위신을 축혀 음. 세웠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언론에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차피 장성택이 실각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음. 그걸 마지막으로 이용하자 그런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미국과 남의 정보력, 정보망이 드러났다. 음. 아마 북에서 미국과 남의 정보력과 정보망을 주시하는 음. 단위가 있다면, 최근 과정에서 면밀하게 봤을 거예요. 음. 이번에 그 특별군사재판의 그 판결문에 보면은 적과 사상적으로 동조하고 이런 편이 있어요. 예. 조직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간첩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헌영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음. 그러나 음. 반당 반혁명 사건으로 규정했다는 것은 최소한 56년 8월 종파 사건에 에, 버금가는 사건이란 얘기죠. 예. 예. 그 아까 그 박헌영 남로당 간첩 사건과 최창익 8월 종파 사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 더 얘기하면 67년과 69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당에서는 이제 갑산파, 그 다음에 군대에서는 총정치국장이 포함된 사건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과 군대에서의 총비서와 최고사령관의 유일적 영도체계, 영군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의 사상투쟁이 있었어요. 음. 그것은 이러한 당 간부 군대 지휘관을 직접 키운 김일성 주석이 참아하지 못하던 것을 김정일 당시 비서가 앞장서서 어,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립된 것이 1967년 당중앙 사기 15차 회의에서 마련된 유해상책의 확립이에요. 예. 어, 군대에서는 69년이죠. 그런데 사실 이번 장성택 종파 사건은 성격적으로 보면 최창익 종파 사건과 유사하지만 예. 그 세력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67년, 69년 사건과 유사해요. 음. 쉽게 해결됐다라는 얘기입니다 56년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67년, 예. 69년은 그렇지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미국과 남에서 또는 보수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그 북의 체제 위기 뭐 권력의 위기 이거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 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난 기사가 주목이 되는데요 예. 중국에서 공산당원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다큐멘터리 '소련의 멸당 멸국 20주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당원 교육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소련은 공산주의 체제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같이 공산주의를 배신한 개인 때문에 몰락했다라고 음. 그런 내용을 방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어, 좋은 지적인데요. 이것은 중국 내부에서 급속도로 자본주의화가 추진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병리현상들, 당 간부들의 부패라든지 자본주의 사상에 경도돼서 벌어지고 있는 그 현상들에 대한 우려죠. 음. 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자체에서 그런 사상투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 음. 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북의 장성택 정파 사건에 대한 언제를 받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음. 그래서 이런 충격적인 사건에 중국 스스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소련을 붕괴시킨 그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총화하면서 예. 중국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이 아니라 아예 자본주의로 어,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에 대한 경고가 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북에서 벌어진 장성택 정파 사건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입장은 지지라는 것, 확고한 지지라는 것, 이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음.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의 속내입니다. 음. 유대자본은 1999년 홍콩 반환부터 해서 특히 더 중국의 자본주의화를 심화시키는 유대자본의 거대한 자본이 들어가면 결국 중국 공산당을 부패하게 만들면서 중국을 사회주의 자본주의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에 맞서는 중국 공산당의 속내는 숭홍빙의 화폐 전쟁이라는 책을 널리 권하는 것으로도 음. 단적으로 드러나고 이번에 그런 교육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확인됐듯이 실제로 중국 공산당의 핵심들은 여전히 중국 공산당의 유일적 지도 그리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원칙을 견지하려고 하는. 음. 그런 관점 의도가 명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물론 아슬아슬하죠 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불안하게 보이는 측면들이 적지 않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소련과 다르게 그~ 항일 또 항미적 본질에서는 장개석 군대와의 싸움은 음. 그런 일본공주주의 미제국주의나 장개석 세력과의 싸움에 그런 혁명 투사들이 살아 있고 예. 그 전통이 군대에 살아 있고 당도 역시 기본은 살아 있다는 것 썩어도 준치라고 뭐대통과 예. 주운내 유석기와 주독의 중국이 다르긴 해도 뭐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음. 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 실제 중국 외교부에서도 이건 북 내부의 문제라고 선을 걷고 북과의 무역이나 경제 여류는 계속 확대해 나갈 거라고 그렇게 음, 음. 이야기를 했죠.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예.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사는 박근혜 정권의 퇴진 여부입니다. 과연 민중 항쟁이 일어나 정권 퇴진이 일어날지, 만약 일어낸다면 그 이후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 말입니다. 예. 이 내용이 오늘 핵심이죠. 예. 예. 지금 세 가지 과제가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 12월 19일을 1987년 6월 10일로 만드는 것. 음. 두 번째는 박근혜 하야 선언이라는 오늘의 6.29 선언을 강제하는 것. 음. 세 번째는 노동자 대투쟁이 계량화의 위험을 넘어서 계속 항쟁으로 정치 세력화로 이어지는 것. 음. 예,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세 가지 모두 어렵지만 해볼만하다. 주객관 조건이 무르익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중간 정당 민주당이나 중간 세력 시민단체 종교인들이 더 적극적입니다. 음.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만이 아니라 주교회의 사나 정의평화위원회에서조차도 반정부 성명을 발표한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그 단적인 증거인데요. 세 번째는 철도 민영화. 사형화 또는 사유화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죠. 이걸 계기로 철도, 운수, 노조, 민주노총, 총파업, 연대파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스카이 투쟁이라고 해서 쌍용강정 용산투쟁과 밀양 약칭으로 하면 M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예. 어쨌든 이러한 투쟁이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고요. 지난주 토요일 집회나 이번주 토요일 집회에서 확인했죠. 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상황은 1 9 8 0년 6월 항쟁 상황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전민항쟁 예. 조짐이 음. 있다는 건데요. 그때는 1986년부터 시작된 그 개헌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그 다음 대통령을 임명하는 음.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부르주아 사회의 초고적인 일반 민주주의 절차적인 민주주의마저도 부정하는 파시오 군사 독재를 끝장내자. 예. 음. 라는 그런 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개헌운동이 벌어졌어요. 야당에서도 그렇고, 제아에서도 그렇고, 그 이제 야당이 이제 시민당이고, 제아는 민통련이죠이두개 음. 조직이 하나로 합쳐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1987년 2월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또 그해 4월 13일날 전두환의 사회성 호원조치에 반대해서, 음. 6월 10일 명동성당에서 이제 항쟁에 선언을 하고, 음. 다시 말하면 6월 10일 그날 당선된 장충체육관에서 뽑힌 노태우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선언을 하면서 이제 항쟁이 떨쳐나선 거거든요 이때 김선충 형 같은 사람이 앞장섰죠 내 뒤에 신부가 있고 그 뒤에 수녀가 있고 그 뒤에 학생이 있다 명동성당이 못 들어온다 해서 명동성당이 6월 항쟁의 메카가 됐죠 그리고 19일 뒤 6월 29일 날 노태우가 6.29 선언으로 직선제로 개헌하겠다 다시 대통령 선거하겠다라고 했죠. 음. 그렇게 하자마자 이 야당은 대선에 뛰어들고 그다음에 제안은 예, 역시 그 대선운동에 빠져드는 음. 다시 말하면 항쟁은 중단된 거예요. 음. 그때 12월 대선에서 민주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확신했는데 대체로 선거운동은 네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후보단이라, 진정한 의미에서. 예. 또 하나는 이제 김용삼 음. 후보로의 후보단이라. 예. 아, 세 번째는 비판적 지지론, 그리고 네 번째는 독자후보론. 음. 근데 이제 올바른 노선은 진정한 의미 후보단이라죠. 음. 그렇게 못했어요. 예. 그런 바람에 야당에서 세 후보나 나오고, 결국 노태우가 당선되고, 음. 그래서 유원항쟁이 미완의 끝이는 호원 철폐는 시켰지만 독재 타도는 하지 못한 음. 그것이 1987년 경험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유사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12월 19일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60이 될수 있을지, 음. 예, 지켜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해야죠.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뒤에는 6.29 선언과 같은 박근혜 사퇴, 하야, 음. 이 선언을 강제해야 됩니다. 음. 근데 현재 추세로 보면 그렇게 될것 같아요. 음. 어, 그만큼 노동자, 기층민족을 비롯해서 중간 자력들이다 떨쳐 나서고 있고 이 추운 겨울에 예. 예, 거의 음. 매주 어, 갈수록 강력한 대중투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매우 음.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명분도 뚜렷합니다. 2,200만 건, 2,300만 건 이게 한계를 넘어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건 검찰 인정하고 국방부가 인정하는 숫자들이거든요. 음. 거기다가 이 중간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 민주당에 이제 그 문재인 후보까지도 나서고 여성 초선 의원이 대선 불복 프레임을 깬다든지 남성 최고위원이 촛불 집회에 나와서 대담하게 박정희의 전철을 밟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음. 뭐좀 재미난 얘기 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오른팔인 이정현 홍보석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 음. 눈물을 흘리면서 음. 박정희 전철을 밟지 말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니까 음. 독설가인 뭐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진중권이 그럼 전철 밟어라고 음. 했다면서요 예. 음. 이런 게 이제 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 이제는 그 완전 사면초가 있다 미국조차도 박근혜 정권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 음. 그런 그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예. 로마 경황청 산하 라디오 방송에서조차도 지금 남측에서 천주교 신부들이 앞장서고 있는 반 박근혜 투쟁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건 대단한 그 압력입니다. 예.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 하야 선언은 멀지 않았다. 예. 만약에 그게 멀어질수록 어, 민중들의 저항은 더 거세지겠죠. 음. 예. 예, 그것을 미국이나 어, 똑똑한 수구 세력들은 결코 원치 않는다. 예. 왜냐하면 그것은 수구 세력의 괴멸, 나아가 미국의 식민 통치 체계의 붕괴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1987년 6.9 선언처럼 개량적인 그런 선언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측에서 진보 세력만이 아니라 개혁 세력 모든 세력은 단순히 박근혜 정권 퇴진만이 아니라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퇴진이어야 된다. 예. 이명박과 똑같은 박근혜가 들어서서 지난 1년간 어떤 일이 벌어진지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음. 이명박 또 감히 하지 못한 파쇼 공안 통치를 한다든지 경제 위기 민생 파탄은 더욱 극심해지고 음. 스스로 내건 공약은 일체 지키지 않는. 예. 그리고 이명박 시절보다도 남북 관계, 북남 관계는 최악의 상황. 개성공단까지 폐쇄됐다가 간신히 복구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하고 대통령이 사퇴하면 무조건적으로 60여 년의 대선을 열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될때 새누리당에 또 만만찮은 후보가 나오겠죠. 음. 그것이 반기문이 될지 박근혜가 될지. 또 다른 누가 될지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또다시 새누리당 후보가 대권을 지는, 음. 대통령이 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음. 박근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새누리당의 문제고, 수구세력의 문제라는 것. 예. 반복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이고, 반민족적인 그런 대통령이 등장하면, 예. 아, 정말 심각하다. 지금까지는 아슬아슬하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과연 남코리아에 또다시 그런 반북 호전적인 파쇄적인 후보가 당선된다면 과연 북이 또 참겠는가 제 견해로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 그래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런 수구 후보의 당선을 기필코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중간 정당, 중간 세력의 관심은, 그저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면, 예. 그래서 중간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 그런데 과연 이런 중간 정당, 민주당의, 뭐, 이를테면, 민주당의 문재인, 음. 아마 제일 최상의 카드가 될것 같은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안철수, 둘의 후보단이라가 필수적인 전제가 되겠지만, 음. 이두 사람 어느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는 남코리아 경제의 신자유주의화, 예. 다시 말해서 철도의 민영화, 물질적으로 사용화, 사유화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나 FTA를 유지하거나 또 체결하는, 예. 아 그러면서 여전히 근본적으로 남코리아의 노동자 민중의 비참한 생활상은 달라지지 않는. 이것을 이미 우리는 역사적으로 또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자주 자립적인, 정치적으로 자주적이고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그런 정책을 세우고, 철저히 민주적으로, 민중의 의거에서, 또 남북 해외 우리 동포가 하나가 되는 그 통일을 지향해 가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경제건설에 돌리고, 민생 복지에 돌리는 그런 대통령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중간정당 또는 중간 세력의 대통령 후보군에서는 그러한 신념과 정책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찾아볼 음, 수가 없어요 문재인도 한계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가 필요한 거고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은 우리가 창당하고 또 재창당하면서 노동자 민중의 이화 요구를 대변하는 그러한 대통령 후보, 그러한 정권을 세우려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철저히 친미적이고 친일적이고 그리고 수구 반동적이면서도 반복적이고 호전적인 박근혜 선우리당 정권은 집중적으로 통합진보당을 탄압한 겁니다. 예. 그 무슨 종북조동을 일으킨다든지. 황당한, 이른바, 아로 내란 음모 사건을 조작한다든지, 음. 그래서 기여의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음. 여기서 진정한 의미의 새롭고 통합적인, 일체 정파적이거나 패권적이거나 분파, 종파적이지 않은, 예. 그러한 진보정당이 나와야 된다. 음. 그 진보정당을 아무리 어렵더라도 반드시 건설해야 된다. 예. 그런 진보정당이야말로, 각계각층의 열차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끌고 나가는 기관차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며 네. 음. 그렇게 당과 단체가 하나가 될때그 전선이라는 그 기차가 음. 야, 진보적이고 자주적인 민주 정권의 모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노동자 대투쟁이 정말 잘 돼야 된다 철도노조온수노조 민주노총의 총파업 연대 파업이 정말 잘 돼야 된다 네. 이 과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벽을 허물고 예. 노동자와 다른 민중 간의 벽도 허물어야 된다. 음. 스카이 투쟁이라고 해서 쌍용 강정 용산뿐만이 아니라 밀양까지 포함해서 예. 기층 민중의 이와 요구를 대변하는 투쟁이 되어야 된다. 음. 단순히 노동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투쟁이 아니라 전체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투쟁을 해야 된다. 절단오조 음. 민영화 사용화 사유화를 막는 투쟁이 아니라. 유사한 다른 모든 민영화 사용와 사유화를 막는 투쟁이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여러 노동 현안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투쟁이 돼야 된다. 음. 그뿐 아니라 예, 각계 민중들의 이화 요구를 대변하는 전체 민중들을 하나로 묶어 세우는 음.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누가 노동계급이 예. 그럴 때만이 박근혜 사태정국이라는 개량주의적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음. 정해고당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통곡하고 있고 권력과 자본이 결탁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밀양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온갖 곳에 시쟁하는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이 땅에 민중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습니까? 닦아주실 수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철도를 민영화, 민영화하겠다고 하고, 철도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 노동자들은 자랑스럽게 박근혜 정부에 맞서서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만들어냈습니다. 노동자는 연대하고 단결하고 투쟁해야만 노동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인천공항에 보이지 않는다면 11분의 어. 1의 불심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의 추쟁의 곳에 보이지 않는다면 천 원만. 천 원만. 누구도 이 세상을 뭐 바꿔낼 뭐. 수 없습니다 뭐 민주를 총이 뭐. 그 추쟁의 중심에 서서 세상을 바꿉시다 동지 뭐. 여러분이 뭐. 민주를 총이고 우리가 단결하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으며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지 네. 여러분 우리 오늘을 기점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투쟁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십니다 그 투쟁에 온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로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쪽 정단결로 세상을 바꾸자! 1987년에는 6.29 선언 이후 7월부터 9월까지 노동자 대투쟁이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공장들의 노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전노협이나 대기업 연대회의 업종회의가 만들어지고 예, 그러면서 어~ 민주노총이 건설되는 그러나 지금은 그 뒤로 수십 년이 지나서 민주노총이 있고 온수노조가 있고 철도노조가 있고 그렇죠 예. 물류를 멈추게 할수 있고 노동자 민중이 능히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을 음. 이루는 공무원 노조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항쟁에서 가장 중요한 투쟁이 바로 노동자 대투쟁이다. 노동자와 민중들의 대투쟁이 12월 1 9일에 항쟁 선언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6.29 선언, 박근혜 사퇴 정국을 강제할 것이고 예. 나아가 그 어떤 계량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음. 노동자 민중의 참다운 민주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계속 전진하고 음. 계속 투쟁하고 계속 항쟁할 수 있는 동료를 만들어낸다 음. 이렇게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음. 안녕들 하십니까? 예 네, 안녕입니다. <laughs> 네, <laughs> 네, 지금 이 대자보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예 어. 네, 네, 아시다시피 고려대 학생이 학교에 붙인 대자본데 그 내용을 보면 별탈 없이 살고 계시냐고요.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 없으신가. 혹시 음.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의 합리화 뒤로 물러나 계신 건 아닌지 여쭐 뿐입니다 만일 안녕하지 못하다면 소리쳐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내용이 철도파업 문제를 건드리면서 이제 여기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같이 대자보를 붙이고 그리고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도 예. 직접 손으로 쓴 대자보를 고대에 붙이면서 음.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런 답글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안녕하지 못한 세상에 조금만이라도 경종을 울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면서 철도 파업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잠깐 언급하면 이게 자발적인 노학년대죠. 음... 과거 8 7년 유월항쟁에서는 청년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앞장을 서고 주력이었어요. 예. 노동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칠팔구 노동자 대투쟁 다시 말하면 청년 학생들이 피로써 열어 놓은 그 어, 항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생긴 그 공간 속에서 비로소 숨을 쉬고 기지개를 펴며 노동자들의 심천진군을 시작한 거거든요. 음. 음. 근데 지금은 그 반대예요. 노동자들이 이 겨울 항쟁의 에, 주력이 되고 있고 청년 학생은 대학생들은 어,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학생 운동이 그만큼 어, 파주적인 공안 탄압을 통해서 뭐한 청년의 이적단체가 된다든지 음. 에, 여러 가지 계량적이고 그런 그 학생 세력들이 조직이 돼서 음.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 굉장히 그 어려운 그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음. 그러나 이 일화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학생 대중. 음. 학우대중이란 말을 많이 쓰죠. 예. 학생 운동가들은 건강하다라는 예. 겁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건강한 에너지를 조직할 수 있는가 이것만 예. 남았고요. 예. 그리고 소중합니다. 노학년대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주력군이라고 할때그 주력군들 간의 연대가 흔들리지 않는 중간 세력들의 동요를 막을 수 있는 예. 아. 그런 가장 중요한 견인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일하지만 결코 작은 일화가 아니다. 예. 크게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음. 실제 이 학생들이 모여서 촛불집회에도 참여했다라고 하고요. 이날 촛불집회에 그 주현우 씨도 나왔는데 안녕하지 못한 이유를 해소해야만 안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음, 예. 그... 말 듣고 보니까 안녕하지 못하네요. 여기에 대응하는 또 이상한 세력이 있는데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 자유 대학생 연합이란 이상한 단체가 있습니다. 뭐한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거기서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요즘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대학가의 선동형 대자보에 자신의 실명과 소속을 당당히 밝히고 대자보를 붙일 수 있는 분들을 모십니다. 대자보에 쓰일 글은 자유대학생 연합에서 치밀한 고증 하에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줄 것이며 자신의 의견을 적을 수 있도록 하단에 빈칸을 남겨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자신의 의견과 소속 이름을 밝히고 소속 대학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혹은 선동 대자보 옆에 붙이시면 됩니다. 음. 이거를 페이스북에 올려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aughs> 그러면서 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우리는 자발적으로 대자보를 붙인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용기 있는 대학생들을 모십니다.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자유 대학생 연합에서 제공할 것이며, 이로 인한 비난에 따른 모든 법적 서비스 역시 자유 대학생 연합에서 제공할 것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을 지원 바랍니다. 이런 글이 올라와서 지금 사람들이 아... 어, 격분할 일이죠. 예, 예. 음. 반응이 <laughs> 뭐 처음에는 일 아니고요. 그런 예. 어, 이제 갈수록 이제 그 부싯돌이 부딪히니까 예. 이제 그 불꽃이 튕기는 거죠. 예. 어. 마주 달리는 기차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충돌이 불가피하고 과연 99% 노동자 민중이 이기느냐1%친 음. 외세적이고 친 재벌적인 세력이 이기는가? 예. 그런 그 역사의 싸움이죠. 예. 여기에 네티즌들은 요새는 대필 대자보 알바도 있느냐고 음~ 무슨 대자보를 대필해주는 데가 어딨냐고 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궁금하네요. 이것도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인데요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떠오르고 있는 망발의 최고봉으로 꼽히고 있는 <laughs> 최은의 코레일 사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13일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 7,483명을 회초리를 든 어머니의 찢어지는 마음으로 지기 해제할 수 밖에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929명의 지기를 해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 반응이 어떠냐면요. 네, 트위터 어떤 노스킬이라는 분은 최연의 코리아 사장, 오늘까지 7,843명의 직원들을 회출이나 어머니의 찢어진 마음으로 지게 해제했다. 무슨 뒷골목 갓마더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고요. 갓마더구만. 예, 갓마더. 간마더는 음. 예. 갓파더, 대부, 마피아. 네. 어. <laughs> 아, 예. 예. 투제라는 트위터리아는 우리 엄마는 회출이는 자주 들었어도 밥은 주셨는데 쟤네 엄마는 밥그릇 또 뺐네. 음. 것도. 그렇죠 왜냐하면 직위 회제는 대기 발령 곧 해고 사전 단계거든요 음. 그러니까 완전히 밥그릇을 뺏는 건데 음. 예, 그런 거죠 또 다른 글은 최연의 철도공사 사장의 작년 조선일보 기고글 제목은 국익에 역행하는 고속철도 민간 개방 어머니 작년에 안 그러셨잖아요 <laughs> 입장 바꾼 거죠 예. 음. 그리고 어 이건 뼈 있는 글인데요. 코리 사장이 회출된 어머니 심정으로 직위를 해제했다면 자식이기는 부모는 없다 라는 오랜 격언을 뼈에 새겨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함 이런 자식이기는 부모 없죠 음. 그 이제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뭐 이제 말 장난이죠 교원 영색도 아니에요 그 너무 유치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 직위 해제 당한 사람들 이제 이 추운 겨울에 쫓겨나면 쌍용 자동차 해고당한 노동자들처럼 자살자들이 속출할 텐데 거기에 무슨 회초리니 뭐니 하면서 뻔뻔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 근데 이제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요 이런 무지막지한 그리고 황당한 그런 어 조치 괴변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낳는 그 가슴 아픈 후가들 생각하면 끔찍한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 박근혜 정권이 자기 무덤을 깊게 파고 있구나. <laughs> 철도노조의 지금 파업, 거기에 따른 지기회제는 핵의 뇌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두들기게 되면 핵이 폭발하는 거고 그 연쇄적인 폭발력으로 모든 걸 삼켜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아주 세게 두드리는 거죠. 참 예. 대단한 사장이에요. 박근혜 <laughs> 정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 어, 인사로 망한 정권이다. 네, 그런 생각이 <laughs> 예. 들어요. 대단한 인사를 했어요. 예, 어, 참. 예 어머니의 회출이라는 것은 어, 진정으로 그 자식에 대한 사랑과 <laughs> 모성애가 전제되고 뭐 이런 얘기 더할 필요도 예. 없을 것 같은데 예. 예, 정말 어느 누구도 격분하지 않을 수 없는 예. 매를 버는 얘기예요. 매를 버는 얘기. 음. 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어, 노동자 민중들이 떨쳐 나설 수 있는 기폭제가 되는 말을 할수 있을까 <laughs> 싶어요. 음. 어. 예. 예, 철도 파업 투쟁 일정 이야기를 좀 잠깐 드릴게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동시다발 촛불 집회가 있고요. 매일 저녁 7시에 지역별 거점에서 있고요. 16일에는 새누리당 광역시도당 당사 앞에서 동시다발 응답하라 기자회견이 있고요. 네. 17일에는 민주노총 결의 대회가 있는데 12월 17일이 작년 대선 후보로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 민영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날이래요. 59일은 음. 네. 박근혜가 해결하라 철도파업 승리 민주노총 총력투쟁의 날이 있어서 이날 2차 상경투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지난 14일에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이 삭발을 하면서 반 박근혜 범국민 투쟁전선을 강조했는데 이날도 강력한 투쟁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9일날 관권부정선거 1년 민주주의 회복 국민대회가 저녁 7시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있고요. 시국 강연회로 함세웅 신부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계 시국 발언과 시민대합창이 있을 예정이고요. 보기에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있다면 오히려 항쟁에 도움이 되는 게세 가지가 있는데, 예. 지금 떠오르는 생각들입니다만, 첫 번째는 혈도민영화, 사용화 사유화,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 그럼으로써 철도노조, 운수노조, 민주노총이 총파업 또는 연대 파업을 할수 있는 명분을 지어준 거죠. 음. 어, 그래서 정말 그 저희가 의심스러운 거죠. 물론 그 배경에는 이러한 민영화, 사영화, 사유화를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외국 독점 자본이나 국내 매판 자본에게 넘겨주고 음. 그 중간에서 커미션을 취하는 검은 돈을 만들어내는. 예. 어, 이것이 수구보수 세력들의 일관된 노선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음. 더구나, 박근혜가 대처를 모델로 삼고 있는 이상, 음.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추진하려고 하지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동계가 모두 떨쳐나서도록 만드는 것을 보면, 음. 참으로 어리석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통합 진보당을 강제 해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온 세계적으로 현 정권이 파시 정권이라는 게 확인되는 겁니다. 예. 통합 진보당은 삼민주의 좌파 수준의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기본 주서를 거부하지 않아요. 독일에서 공산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정당으로 판결 난 것은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예. 어, 그런데, 전혀 다르거든요? 그나마, 독일에서 그한건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공산당에 합법화되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 남코리아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단적인 증거가 돼요. 음. 근데, 기억고 강제 해산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강제 해선 되든 안 되든 그걸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남코리아 사회가 파시화된 사회다라는 것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는 거죠. 예. 음. 그리고 통합진보당 당원이 있고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민중들이 있는데 당 자체를 없앤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활적으로 싸울 수밖에. 음. 예. 그러니까 26일이나 삭발 단식 그것도. 추운 겨울에 노상에서 예. 무엇을 의미하는가? 배수진을 치고 사활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이걸 추진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또 정체가 내가 수상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저지르는지, 물론 이제 뭐, 진보세력을 대표하는 진보정당이고, 또 야권연대 한축을 무너뜨리고, 음. 가장 위협적인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회방하려고 하는 그런 수작인 것은 잘 압니다만은 이렇게 노동자 민중을 비롯한 전민의 항쟁을 촉발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음.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태와 하야를 계속 미루는 거예요. 음. 아, 이것은 결국은 노동자를 비롯한 기층민중이나 중간 세력이나 더욱 투쟁을 강화해서 정세를 진정한 의미의 항쟁으로, 나아가 혁명으로,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의 사퇴가 아니라 이제는 수구보수 세력을 끝장내는, 음. 나아가 미국의 식민통치까지 붕괴시키는 그런 투쟁으로 가는 거예요. 음. 어, 물론, 그래서 수구보수색들과 다르게 미국은 어떻게든 예, 개량주의적인 조치를 취하고 중간 정도의 예, 정권을 출범시키면서 음, 민중들의 끌어번지는 항쟁과 혁명의 열기에 기물세계 만들려고 하겠지요. 예. 그 속이 훤히 보이는데요. 그런데 예, 사실 그 이전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계기들이 많았어요. 음. 박근혜 주변에 인사를 제대로 한다든지 그지 음. 남재준, 김기춘, 김관진 이런 사람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정보원을 수술한다든지. 국내 파트 없애면 돼요. 다른 정보기관도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다가 결국은 가래로 막을 일이 생기고, 이제는 그렇게 막기도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어요. 음. 그래서 과연 오래 가겠나 싶기는 합니다만은, 아, 그런 의미에서 이런 큰세 가지 실수를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계속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신들의 목을 치는 부메랑을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음. 이럴 때 쓰는 말이 이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음. 아, 뭐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 하겠냐.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민주당의 장하나 양승조 의원들의 말 공격을 받는 거고 그말 공격에 반대되는 반격을 가하다가 오버해서 음. 스스로 자기 덫에 빠지는 자승자박이 되는 음. 예. 그것까지 민주당의 이두 원이 노렸다면 또는 이두 원을 뭐 어, 노련한 전략가가 이제 코치를 하고 있다면 음. 어, 그건 박근혜 선유당의 본질과 스타일을 깨뚫어 보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나올 것이다. 음. 라고 해서 취한 조치라고 봅니다. 음. 예. 만약에 그렇다면 말려든 거지요 매우 어리석은 겁니다. 지금 장하나 여성 추선 의원을 김영삼 의원처럼 제명하려고 한다.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laughs> 유신 독재 말기에 가장 그 잘못한 어, 조치 중에 하나인데, 음. 박근혜 정권 초기에 하려고 한다. 음. 지금 정권이 어떤 정권이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음. 음. 어, 그것은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정세를 참 낙관합니다. 예. 에, 낙관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주객관 조건이 무르익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원의 대선 부정도 2200만 건. 음.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2300만 건. 화끈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웃음> 어 <웃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어, 사이버 강국, 인터넷 강국 다운 전세계 <laughs> 음. 해외 토픽으로 음. 보도되고. 지금 그래요, 실제로. 음. 어, 동포들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지요. 음. 그러면서 베트남 방문해가지고 패션 쇼에 나와가지고 워킹을 하는 음. 아, 이거 이제 오버죠? <laughs> 네. 오버가 너무 많어 기막힌 인사에 오버의 연속 음. 그 결과는 하얀데 음. 이거 오래될수록 사실은 근본적인 변혁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네. 그 우리 민중 측에서는 결코 불리하지 않다. 음. 음. 아, 이걸 오판하면 오판할 것 같아요 하는 거 보니까 항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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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참 낙관적인 정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음 사실 아까 이야기하신 부분이긴 한데 관건은 주체 역량일 것 같은데 당 전선 그리고 진보 개혁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언제나 이런 부분은 좋은 질문이죠 수준 있는 질문이고 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면 역사의 기관차는 변혁이고, 변혁의 기관차는 당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음. 아, 그만큼 당이 중요하죠. 현대 정치는 정당 정치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당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은 그 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집권하느냐 여부를 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면 노동자 민중의 당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통합진보당 노동당 정의당 있습니다만은 어느 누구를 길을 막고 물어봐도 노동자 민중의 진정한 당이라고 하기에는 예, 많이들 부족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과 노동자 민중의 이와 요구를 진정으로 대변하는 그러면서도 노동자 민중의 본성에 맞게 일체 정파적이거나 분파적이거나 종파적이거나 패권적이지 않은 그러한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민주노동당 2008년 통합진보당 2012년과 같은 분당 사태가 재현되고 또 다시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런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조건에서 봤을 때 민주노총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1900 음. (96년에) 노동법 개혁 반대 투쟁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노동계급이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97년) 국민승리 (21을) 디딤돌로 삼아서 (2000년에) 민주노동당을 창당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2004년에) 국회의원 (10명) 정말 좋았어요 음. 통합진보당도 괜찮았어요 음. (2012년에) (13명의) 국회의원 문제는 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암적인 존재, 정파적이고 종파적인 그런 세력들이 예. 당의 분열을 획책했다는 거예요. 음. 당의 통일 단결을 거스르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음. 다시 한번 뼈저리게 돌아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볼때 민주노총이 다시 말하면 진보들에게 양대 정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 노선의 후보가 당선된 민주노총이, 그리고 영도계급이고 주력군의 주력군의 주력군인, 음. 민주노총이 앞장설 때만이, 그리고 이러한 원칙과 기풍을 가진 그런 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울타리를 쳐줘야 돼요. 음. 그럴 때만이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는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이 앞장서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의 교훈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진정으로 통합적인 진보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음, 음. 그렇게 되면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인재들과 세력들이 모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아무리 걸리고 어떠한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음. 왜냐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음. 그런 필요성 절박성이 이런 투쟁을 통해서도 지난 대선이나 올 상반기 하반기의 그 아슬아슬한 정세 그리고 현재의 겨울 항쟁의 계기 속에서 음. 매순간 느끼는 것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철도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의 대대적인 투쟁 속에서 그 투쟁의 동력을 정치 세력화로 정치 조직 건설로 이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 실천 속에서 조직화를 이뤄내야 더욱 원칙적이고 탄력 있는 힘 있는 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당을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당면에서 12월 19일 대선 1주년을 맞아 전 민중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에 큰 함성을 외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